안녕하세요. 행복한입니다. 여러분, 여기는 저 토산이 쪽에 서귀포시 펴서면 토산이 쪽에 올레길 같은데 올레길인데 아우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에서 이제 엄청 바람 불어요. 와. 와. 저기 한라산 야자수도 시작 있으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바다는 제 바다를 언제 봐도 너무 아름다워. 그리고 여기 물 진짜 깨끗하죠? 와, 밖 안에 돌멩이 다 보이잖아. 와, 진짜 좋다. 최고다, 최고. 최고, 최고. 오늘도 어디 안 나갔죠? 응, 안 나갔어. 오늘 침 맞으러만 갔다 왔어. 침 맞아서. 어디 맞았어? 요. 여기 서귀포가 맞았는데 엉덩이. 엉덩이 맞아서 오늘. 엉덩이 아직도 아파요? 아프지 않아도 한번 이번엔 엉덩이 맞았어. 저번에 서울 봤을 때 엉덩이 맞았잖아. 서귀포가 맞고 오늘 맞고 나네. 들어갈 때 서귀포가 맞았어. 오늘 하루 종일 청소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네. 오늘 거기서도 청소하고 뭐예요? 주간보고는 금요일마다 하잖아. 아니요. 금요일에도 해주면 또 언제 해요? 오늘도 금요일이랑 오늘 했지. 내일 토요일. 다른데 안 하고 월요일날에 화요일날에 가라. 월요일날 아니면 화요일날 또 한 번 들어가고 또 금요일날 하고 가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? 나도 이제 한 16일날 되면 나도 여행 간다. 목포 잘 다녀오라고 말해주세요. 오이 한 10개 사놔도 까요? 엄마 먹으라 오이 10개 5개만 하나 좀. 저번에 물레도 있잖아. 물레 오늘 먹었어요 나 점심에. 물레 없죠. 오이는 있어요. 물레는 없지 않아요?
물레 없어. 냉장고 없죠. 하나 먹어버린다. 여기가 안 나도 다섯 하지 않아도 된다. 주말에 먹어야 되잖아요. 주말에 아침 점심에 다 먹어야 되잖아요. 근데 주말에 형은 주말에 형 뭐 먹을 건가? 뭐 라면이 라면이야. 라면도 끓여 먹고. 마랑 돈으로 사 그냥 자기 돈으로 그냥 고기 먹고 싶고 고기 먹는. 심심하면 얘기해보세요 형한테. 어디 민속촌 가지 않으세요? 심심하면 한번 골라볼게. 일요일날 하루 지나 형? 막 힘들어 그래.